오늘의 주력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JYP 엔터, SM, 하이브, YG 엔터입니다.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참 많은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연구원님이 보시는 최선호 섹터를 이 엔터 쪽으로 잡으신 건지 투자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엔터주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리오프닝 관점에서 엔터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 중에는 이제 엔터 4사의 이제 합산 공연 매출 자체가 2019년 코로나 이전 대비 한 54% 정도 늘어날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종목이 이제 JYP 엔터인데요. JYP 엔터는 지금 다른 나머지 세 개사와 이제 차별되는 점이 바로 경쟁 엔터사 대비 글로벌 투어가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재개가 된다는 겁니다. 실적 매출이 좀 더 가시화되게 빨리 나온다는 건데요. 상반기에는 이제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하반기에는 잇지와 니쥬가 이제 글로벌 투어를 시작할 계획을 있고요. 결국 올 한 해 동안 상반기 하반기에 모든 아티스트들이 오프라인 글로벌 투어를 시작함으로써 올해 팬데믹 이후부터 해서 처음으로 오프라인 공연 수입이 이제 온기 반영되는 전체가 다 반영되는 이제 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매니지먼트 매출 자체가 코로나19 이전에 한 511억 원이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194억까지 줄었다가 올해 한 574억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 회복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IP라는 그 연예인이라는 IP를 굉장히 확보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수익으로 바꾸는데 조금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작년 8월에 이제 IP 플랫폼 비즈니스 자회사인 JYP 360을 설립을 했었고요. 올해 6월에는 이제 자사 MD몰도 오픈 예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확보됐던 팬덤을 활용해서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유명 레이블인데 리퍼블릭 레코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와 이제 파트너십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와이스만 이제 그 이 파트너십에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잇지와 스트레이키즈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 공연 시장에서 오프라인 공연을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북미 시장이라는 점 생각해 본다면 미국의 유럽 레이블과 파트너십이 확대된다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이제 미국 북미 시장에서 공연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종목은 하이브인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BTS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뭐 좋은 아티스트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찬가지로 연내에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얼마나 활성화하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BTS만 보더라도 팬덤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두나무와 미국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었거든요. 올해 중순에 NFT 상품 그리고 이제 NFT 거래소 플랫폼 등을 출시할 예정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팬 커뮤니티까지 활성화하고 매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내 위버스 2.0을 런칭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버스를 이제 네이버 라이브와 브이라이브와 통합을 시킨 건데 이것이 이제 그냥 플랫폼만 합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 유료 부가 서비스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매출까지 생각한다면 뭐 JYP와 하이브가 엔터사들 중에서는 뭐 탑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